대학에 좀 진학을 하고 싶어서 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좀 학원에 다니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었는데 그냥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학교를 안 가고 음악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주변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모르고 그냥 노래를 했었는데 네. 주변에 입시하는 친구들이 있다 해서 나도 한번 입시를 준비해 볼까 해서 시작해서 열심히 해서. 학교를 가보니까 뭐가 좋아요? 일단 저는 되게 항상 혼자 노래하고, 이렇게, 혼자, 매일 혼자 연습하고, 막, 앱말 틀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학교에 가니까 이제 합주도 많고, 앙상블도 있으니까 이제. 회사를 가려고 노래를 시작을 했었는데. 오디션 보고 싶어서? 네, 네, 네. 저는 원래 오디션도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회사도 몇 개 연락 와서, 회사를 가려고 했는데, 막상 회사 가는 것보다 학교 진학해서 내 음악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에 학교 준비를 고3 중반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리고 피아노 연습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자리에 앉으면 무조건 모두 연습부터 했어요, 모두 스케일. 한우도 열심히 척도 했고, 모두 스케일도 연습했었고, 솔로잉도 연습했었고, 근데 작곡분들은 이제 다양한 곡을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리듬도 알아야 되고 다양한 음악을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입시곡을 정하고 나서는 사실 그게 입시곡을 정한 지 조금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점점 무뎌져가지고 점점 노래가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이제 리듬을 아니 템포를 진짜 낮춰서 진짜 리듬 있는 노래인데 빠른 노래인데도 템포를 낮춰서 진짜 디테일하는 거 하나하나씩 시간 동안 잠깐 쳤는데 근데 그 잠깐 동안 저는 릭을 넣는 연습을 좀 했어요. 그 일부러 릭 그 모음집이 있어가지고 그 릭을 억지로라도 계속 넣고 그리고 놀더라도 그날 잼데이는 가는 느낌으로 해서 잼데이에 가서 꼭 그 릭을 써보자 그래갖고 꼭 릭을 써서 해보고 중앙선에서 딱 하면은 화성학이랑 리듬이 정말 가장 밑에 반이에요. 보컬들이 그래서 지금 준비할 수 있을 때 진짜 꼭 해놓는 게 가장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노래 잘하는 것보다 믿음, 화성학 이럴 때 적응성을 되게 많이 봐요. 네, 기본적인 처음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솔로 임프로바이제이션이랑 이제 뭐 컴빙 연습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보람차게 입시 설명회를 마친 것 같습니다. 아, 즐거우셨나요, 우비 씨? 네. 즐거우셨어요? 네, 저희도 정말 즐거웠고요. 네, 다음번엔 같은 동기로서, 아니 후배로서, 네, 같은 식구로서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열심히